젠지면 이완 이거 뭐 너무 놀랬어. 양이 너무 많은데? 옆에 루로판 괜히 시켰다. 근데 60원이야 말도 안 돼. 간이랑 여러 가지 고기랑 그리고 고기 완자 뭐 조개 같은 이런 해물 야채 이거 수지면 하여 이거 什 뭐? 이거 면 이거 루로판 그냥 빠수 빠수 어 야 이걸 다 혼자서 하시다니. 어 쎄쎄 대부치 쎄쎄 어 하우치라 와 사장님 진짜 대박. 사탕도 두 개나 주셨어. 보통 대만을 미식의 천국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. 대만이 온 지 3주가 지났는데 매일매일 매 끼마다 다른 음식을 먹고 있거든요. 자 오늘의 식당에 도착했네요. 겉에서 보기 진짜 허름하다. 근데 원래 이런 데 맛집이 있는 법이죠. 여기입니다. 젠지면 이완 아이오 룰로판 이완 저편요 저편 오늘의 메뉴입니다. 이거 뭐 너무 놀랬어. 양이 너무 많은데? 옆에 룰로판 괜히 시켰다. 근데 60원이야 말도 안 돼. 간이랑 여러 가지 고기랑 그리고 고기 완자 뭐 조개 같은 이런 해물 야채 일본의 나가사키 짬뽕이라고 있는데 그거랑 많이 비슷하다. 그거 간을 시켜봤는데 근데 양이 많아. 가게마다 다 다른 것 같아. 정말 돈이 별로 없는데 웬만해 보고 싶다. 여기 뭐. 대만 여행에서 처음으로 음식 남깁니다. 무조건 이거 하나만 시켜야 돼요. 이것도 성인 남자 두 명이 먹을 양이에요. 미안합니다 라면. 라오팡 이거 수지면 하여 이거 什 뭐? 이거 면 이거 루로판 그냥 빠수 빠수 야 이걸 다 혼자서 하시다니. 쎄쎄 대부치 쎄쎄 하우치라 와 사장님 진짜 대박. 사탕도 두 개나 주셨어. 뭐 구글 평에 사장님이 굉장히 무뚝뚝하고 태도가 안 좋다 뭐 이런 평이 많더라고요.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이게 불친절하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성격상 원래 그런 분이고 이 정도의 퀄리티의 음식을 이렇게 싸게 팔면서 사실 서비스를 기대한다는 게 좀 그 욕심일 수 있거든요. 저는 친절에도 여러 형태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. 누군가는 웃는 얼굴, 따스한 태도 이런 걸로 친절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이 사장님처럼 조용하게 묵묵히 아주 싸고 맛있는 음식을 배가 터질 때까지 먹을 수 있게 그리고 마지막에 아무렇지 않은 듯 사탕을 쥐어주시는 그 마음, 저는 이게 이 사장님 나름의 굉장한 친절이라고 생각해요. 실제로 이번 여행에서 굉장히 친절한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처럼 이렇게까지 울컥했던 적은 처음이었어요. 와 나 진짜 눈물 날 뻔했다니까. 제가 타이중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식사해야 할 곳이 정해졌네요. 정말 세상에 이런 친절로 감동을 주는 사람도 있군요. 사탕 두 개로 이렇게까지 감동을 받고 소름이 돋았던 적은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만 그 친절의 방식이 사람들한테 잘 와닿지 않는 경우도 많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사실 여행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. 즐거움도 있지만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 활동 중에 하나인데 그 여행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건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의 친절이죠.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? 오늘 진짜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는 하루네요. 大家好，我是吴宗宪，是哪个？我是徐乃麟。我是台湾熊秀，我上单碧红。我是蔡康永。Hello，大家好，我是小 S。我们是号角响起，祝福三立新闻网。
10周年生日快乐！李家阿伯就和三立新闻网10周年生日快乐！祝三立新闻网10周年生日快乐！在这边要祝三立新闻网10周年生日快乐！祝福三立新闻网10周年生日快乐！祝福三立新闻网10岁生日快乐！祝三立新闻网10周年生日快乐！祝三立新闻网10周年！Happy birthday! Happy birthday to you! Happy birthday to you! 祝你生日快乐！祝三立新闻网10周年了！哇，好快哦！生日快乐！锁定我们娱乐新闻 APP， 更多的献歌就在这里。